이상구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이상구 선생님 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예. 들어왔습니다. 네, 화면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오늘 저 특강을 이제 하실 우리 이상구 교수님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상구 교수님은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수학과에 계시고 지금 현재 저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내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했던 인공지능과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새로 고등학교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인공지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런 어떤 컴퓨터와 함께하는 어떤 수학 그리고 컴퓨터와 함께하는 전공들이 직업의 세계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선생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그 교육 과정도 만드시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좀 그래 이렇게 좀 조용히만 있지 말고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특강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쭉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요게 끝나면은 곧바로 나가지 말고 저기 우리 상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잠깐의 공지가 있으니까 조교 선생님하고 잠깐 기다리고 있도록 해요. 그러면 저기 우리 이상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고 자 박수로 좀 박수로 맞이해 봐요. 이렇게 애들이 멍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공유하고 이런 거다 권한을 선생님한테 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상구입니다. 네, 화면 공유 권한 좀 허락해 주세요. 아직은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는데요. 네,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러 창, 여, 참, 조교 보시면 선생님, 어떨까요? 내가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아, 왔습니다. 네, 여러 왔습니다. 네, 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스크린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이상구입니다. 네, 조한혁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어서 정말 서울대 영재교육원 학생들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영재원의 수학교육이란 주제 하에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수학교육이란 제목으로 40분 정도 이론 얘기하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한 40분 정도 저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약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큰 주제로는 왜 인공지능 수학이 필요해졌나? 또 자, 프린트아웃을 레이저 포인트로 하죠. 그리고 무엇이 매스 포 AI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밌는 게 지난주 월요일 날 K-MOOC에서 고등학생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이란 과목이 개설됐습니다. 이따 보여줄 텐데요. 이 주소에서 그 강좌 내용 보실 수 있고 또 무료로 수강하시고 또 수료증까지 딸수 있습니다. 네. 자, 시작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수학 동화 주니어 폴리메스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죠. 이 수학 동화 주니어 폴리메스 들어본 적 있는 학생 있으면은 뭐 저기 손을 들거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에 지난 1년 한반 됐네요. 벌써 매스앤 코딩과 인공지능 수학으로 타파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게시판에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오기 전에 보신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웹에서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거의 다를.
거기 보시면 메센 코딩에 대한 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과 함께 실제 뭐 행렬로 딥러닝 따라잡기 또 최소제거법으로 딥러닝 따라하기 그리고 뭐 데이터의 기본 행렬인 기본 표현인 행렬과 벡터에 대한 연산 그리고 뭐 거리를 활용한 데이터의 유사도 또 사이각을 활용한 데이터의 유사도 그리고 코딩으로 뭐 수열을 정복하기 코딩으로 함수와 그래프를 이해하기 또 코딩으로 그래프 이론 정복하기 등 뭐 다양한 내용들이 쭉 연재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학동화에서 1년 더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연재될 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단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2020년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또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폰, 뭐 정보, 포노사피언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또 가정용 인공지능 시스템, 뭐 공유 자동차 등 다양한 언어, 용어들에서 접할 수 있듯이 이런 큰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이런 변화의 중심에 수학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사회는 현재 적절한 수학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AI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수학 교육이란 제목으로 실제로 제가 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쓴 Math for AI라는 교재와 또 실습실 그리고 지난 4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들 고등학생, 중학생 또 그리고 초등학생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왜 지금 인공지능과 수학이 핫 이슈가 되었냐 하면 현재와 미래의 자비 어느 나라와 상관없이 또 어떤 기업 또는 연구소에 상관없이 많은 인공지능 인재를 필요하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많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일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 대학원이 작년 2학기부터 생겨서 그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도 인공지능 융합 전공 그리고 학부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강좌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가르쳤고 그런 걸 배운 학생들이 바로 인공지능 대학원에 지금 진학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지금 조한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한혁 교수님과 저는 거의 지난 한 30년을 같은 전공, 행렬, 조합적 행렬론, 행렬에 관련된 연구를 해오신 인연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3D 프린팅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마침 제가 매스 아트 앤 3D 프린팅으로 실제 코딩을 이용해서 수식을 집어넣어서 2D 또는 3D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STL 파일로 저장해서 3D 프린터로 프린팅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2014년 2017년 2014년 12월에 제 1회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 대전에서 수상한 내용이 이 주소에서 볼 수 있어서 나중에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모두 다 하나의 일관된 내용으로 수학과 코딩 그리고 실제 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잡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수학은 뭐 여러분들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알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을 거고 또 수학 또 정보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서울대 영재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딩 교육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죠. 자, 이것들이 왜 지금 매스 그리고 코딩이 필수인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맞이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주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AI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이 산업 및 사회 구조의 변화를 크게 촉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태어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활동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쉬는 그 동안의 모든 우리의 활동이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56년도에 AI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해서 그 몇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왓슨의 제퍼디 쇼에서 우승이나 또 2016년 알파고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내용으로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현재는 알파고 제로, 즉 모든 게임을 규칙만 집어넣어서 기보라든지 다른 거 없이 규칙만 집어넣고 스스로 학습해서, 그래서 누구와도 경쟁하는 인공지능을 지금 옆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에는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AI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되며 전 산업의 혁신을 AI가 이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미 애플의 실이나 뭐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또 뭐 KT의 기가진이, 삼성전자의 빅스비 등 이 인공지능 스피커, 비서들이 우리가 말만 하면, 부탁만 하면 불을 켜주기도 하고 또 가스를 꺼주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차표를 대신 예약도 해주고 우리의 일정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이미 우리가 향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 갔을 때 본 그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대자동차의 드론 사람을 싣고 달리는 그 사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소개한 네온 또 볼리들도 큰 핫 이슈였습니다. 직관적으로 제가 크게 눈을 끌었던 것은 이 벤츠의 이 그 자율 주행 자동차의 내부 모습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는 겉을 저기 플라스틱으로 해서 내부가 다 보이는 자동차인데요. 이게 사람이 타고 운전을 시작하면 그러면 드론이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주위를 조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험을 감지해서 운전 속도를 조절해주고 방향과 속도 또 스톱 또 그 전진을 조정해 주면서 우리는 차 안에서 그 회의 준비를 하면서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실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기아봉 없는 이 자동차 전기자동차 NE를 소개한 게 한 달 전 좀 되죠. 그 현대자동차의 내부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옆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의 상품 추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 비서인 시리, 또 바둑의 최강자를 모두 이긴 알파고 마스터, 그리고 최근 CS 2020에서 선보인 삼성전자의 네온이나 볼리 등과 음성인식, 얼굴인식, 무일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더 나아가서
그런 기계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 자연어 이해 및 생성에 대한 연구가 MIT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연구를 진행 중이고 지속적인 그 기술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AI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면에 수학 이론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유로 교육부나 과기부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뭐 EBS, K-MOOC 등에서 많은 그 지원과 또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올 여름에 만들어졌고 지금 교과서 저자들이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쓰고 있으며 정부에 그리고 내년 2학기부터는 실제 교육 현장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수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모델에 대해서 어떤 식의 모양이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일 수 있다 하는 그 모델을 제시한 게 있는데 이 내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과 수학. 여기서 인공지능의 대표 선수를 보통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인공신경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을 예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즉 함수죠. 만약 그 함수에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이 데이터고 출력이 데이터라면 결국은 입력과 출력이 다 벡터란 소리인데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온다면은 그 중간에 함수는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렬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이런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예측할 수 있는,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언제나 추정해낼 수 있다는 소리이므로 행렬이 바로 인공신경망의 핵심입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활성화 함수가 1차 함수인 간단한 경우에 YX를 입력하면 Y equal A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보통 이걸 인공지능에서는 A를 weight라는 의미로 W로 써서 Y equal WX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bias, 상수를 보태서 X를 집어넣으면 Y equal WX plus B라는 아웃풋이 출력이 나오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워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입력이 두 개라면 X1, X2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Y equal W1X plus W2X2 plus B로 표현이 될 거고 입력이 세 개라면 다음과 같이 1차식으로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즉 입력이 여러 개가 들어가도 같은 식으로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수학과에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영문과에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수학과에서도 이 학생들한테 이걸 가리켜야지만 되겠다 싶어서 제가 특히 더군다나 이게 행렬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교재를 쓰고 가리키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출력이 두 개라면 입력이 네 개고 출력이 두 개라면 이렇게 X1, X2, X3, X4가 들어가서 거기다 행렬을 곱해서 Y1, Y2라는 벡터가 나오는 모습으로 되겠죠. 그럼 이게 Y equal AX라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입력과 출력이 벡터라면 즉 데이터는 벡터니까 데이터가 들어가서 데이터가 예측되는 것이 Y equal AX라는 연립 방정식의 문제로 바뀌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이 뭐라 그러면 출력이 뭔지 예측하는 것은 이 함수만 파악하면 된다는 소리죠.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Y equal AX라는 연립방정식 배우는 걸 인공지능이나 통계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달리 하는데요. X1, X2, X3, X4가 들어가면 행렬을 곱해서 Y1, Y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결국 이 차이는 똑같은 건데 여기다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취해준 거예요. 이게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Y 트랜스포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이 바로 인공지능에 적용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간단한 인공신경망의 예를 보면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혈액 채취를 하면 그러면 검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죠. 그렇죠? 그게 그 내용을 보시면
자기 뭐 그 자기 그리고 또 병원에 종합 검진 받으러 가기 전에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자기 보고서를 쓰지요. 뭐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고 하루에 운동은 얼만큼 하고 칼로리는 어떻게 섭취하고 뭐 등등. 그리고 또 체중도 재고 혈압도 재고 이제 그다음 피드 뽑고 하죠. 어쨌든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분석을 해 보면 수면 시간, 운동 시간, 뭐 칼로리 섭취량이 어떤 사람은 대개 그 체중이 어떻고 어떤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암의 PSA 수치가 높으면 무슨 암의 가능성이 있고 뭐가 선을 이게 그 보통 노말인 정상인 사람과 다른 수치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이 부분의 질병에 의심이 가니까 저기 정밀 검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답을 주지요. 그게 바로 수많은 사람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면서 요 사이의 함수를 추적해낸 겁니다. 그게 뭐 다섯 사람, 열 사람 할 때는 그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 있는 대형 그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에서 보면은 환자가 10만 명 또 뭐 10년 사이로 보면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비교해 보면 어떠어떤 조건에서는 어떠어떤 사람들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어떤 경우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은 어떤 그 저기 데이터를 가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는 사람이 특히 많다 하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그 행렬을 바로 이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 그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의 한 예입니다. 자, 그 사이에 사용된 것이 행렬이고요. 자,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 이게 인공신경망인데요.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이 이렇게 보통 신경망도 바늘로 이렇게 손에다 갖다 대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잘 모르다가 조금 세게 조금씩 누르면 아 약간 보면 묵직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야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 그 신경망들이 어느 정도 자극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넘어서면 그러면 반응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그 사이에 반응하는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활용해서 이거를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 모델링 즉, 이 모델링을 하는 이 과정이 이게 그냥 누가 그냥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찾던 행렬, 그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매직이 아니라 이 수학 기술을 코딩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지능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서 얻은 함수라는 것입니다.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마술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케이무크에서 이 인공지능과 5차 역전폭발이라는 요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요. 이게 이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계속 어드저스트해 가면서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확도를 갖는 행렬을 찾는 과정이 5차 역전파법,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백프로포게이션이 무엇이냐면 이 신경망을 계속 개선해서 오차를 점점점 줄여가서 오차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에 쓰이는 것이 바로 최소 제곱벽과 또 특이값분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이 최적해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이 오차 함수에 적용해서 오차 함수가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해서 어느 정도 에라 바운드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알고리즘을 멈추고 이 정도 행렬이면은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링을 했습니다. 함수를 했습니다 하고 내주는 것이 바로 이 인공신경망이고
그 과정에 사용되는 내용이 바로 5차 역전파법이고 이거를 이용한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이제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최소제거법 특이값 분해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면 지금 이전에는 수학적 모델링이 지금은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으로 바뀌어졌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는 그 규칙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 수학적으로 식을 세워서 그걸 계속 고쳐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게 수학적 모델링의 기본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그 정확도가 그게 90도를 넘 90%를 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발전되고 아까 보여드린 5차 역전파법을 활용한 인공 신경망을 사용해서 그게 이제 그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대신 그 학습을 하면서 점점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가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인공지능한테 맡기니까 데이터가 자꾸 들어가면서 그 함수를 점점점 더 개선해 가고 오차를 점점 더 줄여서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만 개, 10만 개, 100만 개 그리고 뭐 1000만 개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규칙이 나오고 즉 함수가 나오고 그 행렬이 나오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함수가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가니까 나온 함수 이 행렬이 이 모델링이 기존의 수학자들이 모델링했던 것보다 더 정확한 그 함수를 찾게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바둑 게임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전문가들이 해오던 수학적 모델링을 지금 인공지능이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우리가 인공 신경망을 이해하려면 수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도 알아야 되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소 제거법도 알아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수학을 그 세 가지가 키인데 그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적분학의 지식이 필요하고 또 선형대수학의 지식이 필요하고 또 통계학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올해 2020년에 나온 로드맵 오브 매스매틱스 포 딥 러닝이라는데 딥 러닝을 이해하려면 이런 수학들을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캘큘러스, 리니엘지브라, 그 다음 스태티스틱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알면 그 다음에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행렬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선형대수학을 오래 가르쳐 왔는데 이 선형대수학에서 우리가 가르치든 뭐 벡터라든지 행렬이라든지 또 고유값이라든지 또 행렬 분해가 바로 여기에 다 사용되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은 매직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분야의 수학들이 활용돼서 우리가 컴퓨터에 그 알고리즘을 코딩해서 일을 대신 시켜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면 그러면 컴퓨터가 그걸 알아서 처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규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학은 우리가 왜 가르쳐야 되냐, 또 어떤 수학을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또 연구자들, 또 학생들이 고민해왔던 문제죠. 자, 그래서 뭐 알지오 도용, 알지오 메스도 나오고 뭐 통그라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도구들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듯이 터틀 메스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즉 인공지능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답으로 수학과 코딩을 연결시켜서 교육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짧은 시간에 또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냐 하면 선형대수학 지식, 미적분학 지식, 통계학 지식이 필요하고 또 코딩으로 파이썬 언어와 R 언어에 대한 지식이 일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대수학, 또 미적분학, 통계학을 잘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인수분해도 배우고 그리고 또 연산도 배우고 그리고 도함수도 배우고 또 평균도 배우고 뭐 표준편차도 배우고 그런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워 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바로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필수적인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수학 관련한 강좌를 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초수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무료 전자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선형대수학, 미적분학, 기초통계 등의 내용이 다루고 있고 또 그 안에 코딩이 그대로 있고 실습실까지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수학 동아에 아까 매스 앤 코딩을 원고를 이제 썼던 거고 여러분들이 이 주소에서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소를요. 그 내용을 대학에서도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과 대학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올 6월에 가졌었고 또 올 12월 17일 날 목요일 날 대한수학회 주관으로 제2차 인공지능과 대학수학 심포지엄을 갔습니다. 이때는 대학에서 인공지능수학 가르치는 내용을 주로 다뤘고요. 이번 12월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계한 그런 그 학부에서의 그 인공지능수학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고등학교 AI 수학 교육 과정부터 고등학교 AI 수학 교과서 내용도 다 소개될 것입니다. 실제.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어떤 내용을 발표했었냐면 제가 썼던 인공지능의 기초수학 내용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학에서 배우는 건 다음과 같은데요. 뭐 선형대수학, 다변수 미적분학, 통계 그리고 이것들을 배운 걸 활용해서 이제 주성분 분석, 또 인공신경망, 그 다음에 오차 역전파법을 배워서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쓴 글씨가 무슨 글씨에 가까운지를 인식하는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한 그런 손글씨 인식 실습을 할 수 있게 가르쳤고요. 그 내용들은 이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학생들 가르친 거예요.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친 건데요. 자, 그 내용은 이 주소에서 보실 수 있고 요 책, 요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math4ai.pdf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이 책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생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책은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 책은 대학생들, 고등학교 수학을 다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했고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미를 위한 인공지능 요 정도 동영상 강의 한 40분짜리를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써서 학생한테 가르치니까 그 인문사회 학생들, 또 예술대학 학생들, 또 스포츠과학대 학생들, 그리고 또 유학대학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어렵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1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왔는데 근데 고2, 고3 때는 수학을 열심히 안 해서 이게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학만 학습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인공지능 수학을 배울 수 있게 쉽게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 그 내용은 이 주소 math4i introduction, introductory mathematics for AI라는 과목에서 그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이라는 과목으로 지난달에 이 책이 발간됐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책의 영어 버전이 나와서 온 세계에서 같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 고등학교의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식의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하고 소개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의 교과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올 것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고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또는 일반인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인데요.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 1학년 수학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선형대 수학 내용, 그 다음 미적분학 내용, 그리고 통계학 내용을 학습한 후에 이걸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과 또 인공신경망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의 실습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5차 역전법부터 가르치게 됩니다. 이 책은 2020년 지난달 10월 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소 북.io, 북이오, 북.io에서 @kb4080 하면 여기 북이오라는 주소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수학 입문을 찾으면 이거 1,000원이면 1불이면 다운받아서 그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그 대학생용 책은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내용을 실제로 실습실을 제가 만든 게 1주차, 2주차에서 14주차까지 만든 게 이겁니다. 여기서 실습실 주소에 들어가서 보시면 책 내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딩을 한 것들을 카피해서 바로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로 타블렛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언택트 교육 시대에 바로 수업을 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강의한 동영상 일부를 공개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K-MOOC 강좌는 이 K-MOOC 여기 이 코스1의 SKKU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바로 K-MOOC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개강해서 지금 한 150명 정도 학생이 수강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늦게 등록해도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 내용을 이 모든 강의를 또 그 모든 실습실을 그리고 모든 교재를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일이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이 제가 가르친 수학을 뭐 선형대 수학이나 제가 미적분학이나 또 미적분학이나 또 공학수학이나 또 미분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다 코딩을 이용해서 그 이론을 가리키고 작은 문제는 손으로 풀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게 하면서 코딩으로 그 손으로 푼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해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짧은 시간에 매스포 AI 과목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매스앤 코딩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식으로 이렇게 2차식을 그리고 그걸 회전시키면 3차식이 되잖아요. 3차식이 되면 아니 저기 3차원 오브젝트가 되잖아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진 그 이미지를 저장할 때 스테레오 리소그래픽 파일로 STL 파일로 저장을 하면 바로 이렇게 프린트아웃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운 모든 함수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이걸 느끼고 다뤄볼 수 있게 그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실제로 상품화해서 친구한테 선물로 자기의 그 마음을 만들어서 전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AI 시대의 수학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등학교 수학을 만약에 아래와 같이 배운다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항식의 해 근을 구하는 것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2차 다항식의 근을 구할 때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했죠.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x 플러스 그러니까 뭐 5 플러스 박스는 7이다. 그럼 박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그게 2여야 된다. 이렇게 배운 게 다 방정식 x 5 플러스 x는 뭐 7이라는 방정식을 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와서 이제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때는 2차식, 3차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배우고 또 4차식의 근을 배우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배우면 그 삼각
방정식의 삼각 부등식의 삼각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배우죠. 이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이렇게 하면 배우면 어떨까 생각한 거예요. 함수를 지금 코딩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그게 x축하고 만나는 그 점이 다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모든 함수들은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그리고 그 어디쯤에서 근이 있는지는 아니까 특히 실수근이 그거를 좀 확대해가면 점점점 확대하면 소수점 두째짜리 셋째짜리까지 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을 구한다고 한다면 꼭 2차식의 근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또 3차식을 인수분해하지 않고도 5차식의 그래프도 또 사인 방정식도 그래프 그려서 어디에서 만나는지 다 근을 다 찾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누구나 고차다항식은 물론 대부분의 방정식의 근사해를 정확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실제로 가리켰어요. 이게 K-MOOC에서 가리킨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마찬가지로 행렬이 주어졌을 때 행렬의 디터미넌트도 구할 수 있고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도 또 행렬 A의 그 고유값을 구할 때도 N차 행렬의 그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equal 0이라고 놓고 이 고유값을 구하는 것도 다항식 N차 다항식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이 X축과 만나는 값을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구하면 그러면 고유값들을 다 구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중학생들도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또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을 코드를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A 트랜스포즈 A, A의 전체 행렬에 A를 곱해주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대칭 행렬이 돼서 모든 고유값이 실수가 되는데 그러면 그 특성 방정식의 그래프가 다 X축을 그래서 그는 고유값이 만나게 되니까 모든 그 고유값 그걸 특이값이라고 하는데 특이값을 구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특이값 분해를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 학생들이 다 쉽게 그 저기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겠다 그 해서 한 겁니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우리가 한 40분 정도 얘기했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한 이제 실습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 없이 Q&A에다가 질문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습하고 그다음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